시트러스 향참 좋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조입니다. 오늘은 귤껍질을 활용하여 진피차, 진피가루,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방에 사는 귤껍질을 진피로 불리며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즘 독감 환자가 많은데요. 진피차는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차로 소화를 돕고 감기와 독감, 기침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와인을 담고 나온 귤껍질로 양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껍질을 썰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부분. 이 페리딘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진피가 오래될수록 헤스페리딘 성분은 감소하지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성분은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귤 껍질을 다 썰었어요. 진피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덮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단순히 건조하는 방법이 쉽겠죠. 네. 썰고 남은 이 귤 껍질도 건조해서 흰백에 담아서 우리 신발장에 넣어두시게 되면은 제습 효과도 있고, 또 신발에서 향기가 납니다. 요 썬 귤 껍질을 우리가 차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초물에 헹구고 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식고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다 제거가 됐어요. 이제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남은 절반은 건조기에 건조할 겁니다. 건조를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 상태로 건조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또 이렇게 덮고 식힘을 반복해서 차를 만들게 되면은 덮은 과정에서 진한 향과 깊은 맛이 형성되어 더 풍부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익혀지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벌써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지금 덮힘과 식힘을 반복하면서 고온에서 지금 덮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총 과정은 4번만 덮음을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달라요. 수분이 그만큼 증발이 됐다는 얘기죠. 진피는 말 그대로 진한 껍질을 의미하며 귤의 과피를 가리킵니다. 오래 묵을수록 껍질의 색상이 더 진해집니다. 또 식혀주겠습니다. 남은 귤 껍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만 덮음을 해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갔습니다. 털어지는 이 느낌이 벌써 틀려요. 그죠? 무겁지가 않고 굉장히 가벼워요. 두 번째부터는 센 물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약한 불에서 이제부터 덮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탑니다. 한순간에 타기 때문에 털어주면서 계속 날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 수분이 날아갔어요. 겨울이 오면은 늘 함께 따라다닌 감기와 독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또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마시면 좋은 차로는 생강차, 진피차, 쌍화차, 도라지차, 유자차 등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쌍화차 하화공주 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지금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번을 덮고 식히면서 수분을 알려준 귤껍질을 이번에는 건조를 해줍니다. 덮지 않고 바로 건조하는 귤껍질도 지금 건조를 합니다. 60도에서 6시간 건조를 마쳤는데요. 건조한 귤껍질이 색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D 공급을 위해서 햇볕에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건조를 해줍니다. 덮어서 만든 귤껍질도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덮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 더 좋은데요? 네, 제일 지금 약한 불에서 거의 수분 체크 하듯이 지금 살짝 덮음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수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이제 차를 마무리 해줄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귤은 거의가 첨가물에 노출된 제품이죠. 가능하면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된 귤껍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진피 차가 다 됐는데 진피차를 단순 건조한 것과 덮음 방식으로 만든 것은 색과 맛과 그리고 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네, 이 색깔 보이시나요? 진피차를 제가 지금 분쇄를 가루를 했는데 진피가루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빵이나 케이크, 떡 제작 시 활용하고요. 파스타 소스에 추가하여 풍미와 색다른 향을 더해주고요. 또 디저트 토핑용으로 사용하여 색감과 특별한 맛을 부여하고 칵테일이나 음료에 혹은 차에 더하여 독특한 향과 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귤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차를 먼저 만들었죠. 네, 그리고 또 진피 가루, 네, 차를 만들어서 진피 가루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티백에 귤껍질을 넣어 방향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미용에도 좋아서 제철 귤껍질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진피차로, 진피가루로, 그리고 방향제로 만들어 보세요. 화공주가 여러분께 진피차 한잔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